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딱 보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보이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정확히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오직 오늘 찬양했잖아요. 누구만을 통해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 저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 때 보이지 않은 성부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강의 들었잖아요. 주체가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군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 영광의 빛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로 단절됐기 때문에 이 사천의 세계를 절단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조주 같은 우리들에게 이 조주를 풀어주신 예수를 통해서만은 이 영광의 빛을 통해서만은 보이진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경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할 때 그분의 인격을 어디서 배우느냐?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 움직여야 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100%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아멘. 그 믿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뭘 경험케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케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이 믿음을 확실한 믿음의 증표를 뭘 줬느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어둠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살아계신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주셔서 아, 저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분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확실한 표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내 마음으로 믿을 때 누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 그 삼위의 하나님은 동격, 입격은 다르지만 이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삼위 대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이 리플렉션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능력은 누구밖에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활을 선포했는데 왜 뭐가 문제일까를 제가 딱 직감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딱 직감한 거예요. 그 직감을 통해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이번에 정확히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주체가 그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 옛날에도 누가 나한테 권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냥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냥 내 인생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딱 들어가면 힘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다 이 말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뭘 보리냐? 아, 의신 그분을 딱 봐버리니까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했는데 의의 완벽한 기준 예수를 딱 봐버리니까 절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누가 들어오시냐?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강구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의 아는 빛을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오직 하늘의 것만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느냐? 나에게 소망이 없는 자.
이것을 철저히 인정된 자는 누구 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 책상을 만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의 책상 가운데 말씀을 용구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인격성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예요. 성령님은 내 성령의 독특성, 인격체 뭐냐?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 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군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주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요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격성,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100% 모셔버리면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 옆에서 내 딸이 죽었다 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목회를 하고 이상하게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암 말기입니다. 죽었다 쳐요. 내일 내가 인생이.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히 주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당신입니다. 네. 이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 앞에 문제를 보잖아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밤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도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 창조주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내 안에 뭐예요? 평안해요. 그래서 널 뭘 고백합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하니까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정확히 내가 판단하죠.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선인지 악인지 결정이 빨리 일어나죠. 결정이 빠르게 문제 해결이 빨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버리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안 되면 극단적으로 뭘 이용하냐? 마약을 찾는 거고. 안 되면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자체 주체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을 빼면 힘을 뺀다는 게 다른 게 힘을 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 맞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시네요. 이것이 온전히 인정될 때 그분은 힘차게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성령이 일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할 때는 그냥 맡겨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어제 제가 끝나고 윤권사님 모시다 드리고 가는데 제가 전화를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일하고 이제 왔고 수요일날 왔고 부인은 떠나고 어머님은 권사님은 갤갤해져가지고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힘들고 자식들도 안 돼 갤갤하고 있는데 열받아 버리지 않겠어 남편이.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제 안에 이 문제.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핑계 삼아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뭘 준 거예요? 성령님이 빨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저는 안 피곤합니까? 운전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 그럼 거기에 기도해보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주냐? 힘을 줘요. 아멘. 내가 뭐 그분이 우리 최 선생님 나를 멀어서 한 대 맞아도 맞을 수 있어요. 왜? 난 더한 걸도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권사님 남편 손잡고 어떻든 간에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얻은 아들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놀라운 능력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영민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또 전화를 하니까 또 뭐 몰라 이거 같아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아버지 왔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왔대. 내가 찾아간다고 얘기해라. 저는 알았어요. 거부할 것이다. 배려심도 많고 또 아니면 또 성령이 마귀가 막아요. 마음에 못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문자 갔습니다. 안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호실만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몇 돈인지 까먹으니까 저는 그 기억력 이런 건 없어요. 호실 딱 얘기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입술로는. 아멘. 그게 씨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겠습니까?
진짜입니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고, 그것이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씨가 들어간 거예요. 씨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입술로 고백해야 돼.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아멘. 이긴 거 영적으로. 아멘. 이게 돌파의 능력이에요. 기도 배우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즉각 가버리는 거예요. 식사 광고판이 올라오면 즉각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그 뭐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기 정의예요. 분명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기도해야 되죠.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합니다. 순종할 때는 즉각이에요. 순종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왜 성령 충만했냐? 성령 충만해야 돼.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내 안에 그분의 음성을 딱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죠. 내 의가 드러날 수가 없죠.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당신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판단이 이럽니다. 아이고 싫어하는데 복음 외에는요 다 괜찮아요. 마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시면 낙심을 당하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요. 미친놈의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가 드러나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두려워할 사람은 fear.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맞지? fear. 두려움 벌벌 떠는 게 하나님을 fear.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2018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전부가 되어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어제 우리 그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켜서 이반 로버츠, 제가 전에 부흥의 역사 이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인도의 부흥, 웨일즈의 부흥, 이 웨일즈의 부흥일 때 19세기의 무디의 부흥, 이 무디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느냐, 복을 통해 한국 땅에 토마스 선교사 들어온 거야. 이 복음을 듣고 이 부흥들이 일어난 거야. 부흥에는 뭐가 있었냐,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 성경에 굴복했습니까? 그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았다잖아요.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사니까 성령이 그를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회개는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늠한 자에게 돌을 딱 쳤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주님은 그럽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게 회개예요. 다시 내 마음에 회개거리를 주실 때 다시는 그 짓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눈물 콧물 흘린다고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보여지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진짜게 그게 아니에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절대 이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김선호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가래침에다가 침을 뱉었는데 물을 가득 채운다고. 그것이 몇백만 원씩 생수, 어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생수라 쳐요. 그 더러운 가래침을 누가 먹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통해서 깨끗한 통로를 통해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깨끗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바라보랬습니까? 위의 것을 죽도록 바라보라. 생명의 근원이 그분께 딱 있는 거예요.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등 뭐냐, 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박명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입술로 전파된 그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는 다 예수에 관한 얘기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는 메시지를 가운데 뭘 경험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뭐냐,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가 되냐, 예수처럼 온전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책상을 만들고 2018년도에 집에 오면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면 싫어해요 부인이. 그러면 어지러진 것도 치우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말해 합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그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두루치기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춘천 가면 사줄게요. 두루치기 제가 스시 사드리겠습니다. 스시 지혜는 내가 스시 사줄게요. 나머지는 회비 내세요. 다 사줄 순 없고 스시만 두루치기를 샀어요. 근데 우리 현진이 자매 아들이 밥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김 하나만 달라고 해서 김을 주더라고요. 된장국도 필요할까 해서 하나 시켰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켜서 그래서 제가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 원짜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 원짜리를 주면서 돈 바꿔달라 그랬어요. 안 바꿔주더라고요. 제발 부탁 한 번만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꿔주더라고요. 있는데 성령이 감동하셨나 봐. 제가 2천 원을 많이 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냥 2천 원만 드린 거예요. 제가 감사해서 커피 사시라고. 그거 하나 받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아마 풍요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주 최고의 맛있는 볶음밥을 해주셔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어버려요. 이게 합평과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콩나물 집 가서 오병 가까이 간증하고 아니 맛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만 9천 원 나오면 3만 원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간증할 게 아니에요. 합평과 거룩함을 쫓을 때 더 좋은 것들을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때 모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마 거기 집 가면 그분 우리를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때는요 애기 김 두 개 줄 거야. 말 안 해도 막 챙겨줄 거야. 아멘. 그것이 뭐냐 우리의 거룩한 능력이란 말이요. 이것이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로마서는 1장 11절까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교리. 12절도 뭐야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그걸 순종하고 살면 내 안에 뭐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팜을 대면 왼판을 대. 그걸 순종해봐. 그러면 하나님께 뭘 줘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굶주린 자가 있어? 너희 물질을 드려. 그럼 뭐야? 풍성함을 경험해요.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올해 제가 한 해를 지켜봤습니다. 이야, 너무 감사해요. 저 사도행전은 내 말씀을 정말 보면서 가난한 적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똑같은 40평 삼 너도 40평이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뭘 경험하는지요? 체험을 배우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뭘 배워요? 나도 소외된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본 거예요.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정말 공급해주고 돈이 부족하면 교회를 채워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요 계속 뭘 보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공의와 또 어떤 징계까지도 그 공의까지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난 이 공동체가 뼛속 깊이 이 사랑의 충만함이 흘러가 우리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이 4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계속 교회가 부흥할지라도 겸손한 교회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박영철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구원이 우리의 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왜 받게 하셨느냐 복음의 진행은 뭐냐 공동체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합한다는 우리 이원수 집사님이 더 이 말이 더 대단해요. 정죄합한다는요 칼을 들고 사람의 몸을 지체의 몸을 칼로 쏙 찌르는 거라고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푹 찌르는 거예요. 정죄합한다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세우시는 권능은 죽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송영용 형이 준비해 주시고 예배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련했던 것을 그냥 타이틀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저는 그 비밀을 딱 알았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교회가 생명이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밀은요, 당신을 통해 나타내지 못해. 우리 정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씨,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아무리 씨를 내뱉어도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씨를 막 내뱉어도 내품어도 여자의 몸이어야 돼. 건강한 여자의 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몸에 들어가야지 이 씨가 내 안에서 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 생명의 역사, 이 만물의 충만함, 당신이 위대하심을 누구를 통해 딱 드러내냐? 교회를 통해 딱 드러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보다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전도사님 영상 간증에 이 말씀 하잖아요. 자기 공동체를 보고 싶었는데 한 발짝으로 나아가는데, 이 교회가 한 발짝으로 나아가는데 이 교회의 틈을 메꿀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그 틈을 메꾸는 거예요. 금그릇이고 질그릇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지위가 있고 다 목사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 한 명을 세우는데 하나님이요 불같은 연단을 시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은 거예요.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철저히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물질 훈련, 관계 훈련,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한 사람의 목사의 굴복이 딱 일어나면 교회 전체로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사도권에 있는 자에게. 사도권이 딴짓을 해버리면 교회가요 분열돼요. 와해시키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래요. 남편이 딴짓하면 집안이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권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딴짓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근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직 위에 것만 딱 보는 거예요. 믿음의 저 원정케 하신 퍼펙트 완성자이신, 우리를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께 너의 눈을 고정시키라. 교수님 얘기했죠. 고정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정할 때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누구에게 보느냐? 예수께만.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요, 성령의 나름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해.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을 보면 성령이 동일한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성령은 내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느냐? 온전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아멘. 네. 그때야만이 뭐가 역사가 되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 주 한 주간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좀 이게 묵상이 됐었는데, 제가 수련회 둘째 날부터 제가 참가했는데, 그 둘째 날 참가했을 때 그 전도사님 간증이 딱 나오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을 쭉 나누는데 이게 저도 딱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저희 둘째 날 마지막 날 그 정희 집사님께서 그 이 복음을 들으면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소리를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들이 어떻게, 저 뭐 그분하고는 저도 전혀 모르는데 이 똑같은 생각을 공동체에 품었다는 게, 그리고 그 마음들이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게 너무 놀랍고 아무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가정에서 이제 기적이 시작됐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가 입술로 예수를 주님 영접하고 싶다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기적을 받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아, 이게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씨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집만 본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되는 게, 또 저 안에 확신이 되는 게 이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진정한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부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처럼 부활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그 명확한 사실을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나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까지 가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하늘의 완전함을 땅에 담아내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하늘의 완전함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좌파 이 얘기도 많이 하죠. 좌파가 사실 그 마음가운데는 하늘의 정의를 부여하고 싶은데 이들이 인간의 방법을 하니까 그게 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이요. 근데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은 뭔가? 생명이에요. 오직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의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했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봤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 경험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견고케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향기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공동체가 이미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성경적인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영적인 깨달음을 반드시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책상을 마련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책상을 마련하고 주님 옆에 서면 반드시 공동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뭐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도 그렇다고 해결된 게 아직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군요. 삶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이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에 절대 붙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만 속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거룩한 개인이 아니야 오직 교회다. 공동체와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이미 거룩함을 이루었으니 죽도록 공동체 안에만 거하면 된다. 문제 해결은 그 두 번째 문제 해결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이다. 교회가 하나님 그 자체이다. 교회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대한 행동 하나하나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다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회의 지체들을 비판할 수가 없고 우리 현수 집사님 말씀처럼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더욱 부활의 명확한 사실과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할 때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나 개인이 보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그 구리 집회 3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도 일이 막 터졌잖아요. 손영민 형제 가정 막 아버지 난리 날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근데 제가요 집중 안 했어요 거기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더라고요. 일체 제가 전화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어디에 집중했느냐 이 구리에 있는 이 교회에 집중한 거예요. 호텔 내가 마다하고
가까운데 숙소 하나 달라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은요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히 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해서 생명.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생명 걸고 말씀 전하는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여러분도 축복이요. 교회를 통해 받아요. 백날 개인이 복 받아서 교회에 있다가 뭐 헌금하고 뭐 선물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을 받아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교회 물이 새면요 우선순위를 둬야 돼. 사실은 생명을 손에 안 봅니다.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뭐가 있으면요 눈이 보여서 즉각 해버려야 돼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 생명이에요. 생명. 손에 보더라도 내 인생의 손에 안 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아멘. 인생을 책임져버려요. 아멘. 다스려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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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러분들이 교회의 생명을 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의 생명 거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호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역사. 예수가 진짜냐? 신하냐? 역사냐? 사실이냐? 여기가 첫 번째 견고한 진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신하로만 믿어요. 안 믿어요. 이 견고한 뿌리끈에 신념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박명 목사님 변증학을 통해서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신하가 아니고 명확한 역사 가운데 오신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 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신학 역사가도 오셨다는 것이 명확히 경고한 지난해는 유물론 또 우리가 진화론의 뿌리밖에 살았거든요. 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도 오셨다는 걸 정확히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 역사가 또 해이지론자도 부활,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그들의 비포 애프터가 정확히 나눠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죽고 나서 3일 부활하기 3일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문을 꽁꽁 닫고 살았던 두려워 벌벌 떨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4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세례가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7일 오순절날 예수님의 성령 역사가 역사대로 성경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나팔절로 오시겠죠 또. 성경대로 오시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대로 이루신 그분을 뭘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믿을 때 그들이 놀랍게 변화시켰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됐던 능력이 뭐냐? 바로 그 성령인 다른 보혜사 그 구약에는 특별한 자들만 성령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면 성령이 임했던 그 구별된 성령이 특별한 성령임에 임했던 그분이 예수를 주로 제기하고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요 우리 신의 아들이에요. 땅을 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스려짐 받아요. 근데 세상의 다스림은 명예와 권력이라면 세상의 다스림은 하나님 보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세상 구석구석 선포될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가난케 하는 것이 회복될 때 기쁨을 얻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요 놀래버려요. 죽음 가운데 다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그들은요 고통받고 있어요.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죽음을 이겨버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놀래 빠지는 거예요. 부도 나서 내가 부도 해결했습니다. 이 간증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도 안에 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왜 그 얼굴은 평안하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나에서 가정으로 들어서 사회 전체 세계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굴복을 통해서 내 가정의 굴복이 일어나고 내 가정의 굴복이 일어날 때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때 온 민족이 변화돼요. 그것이 초기 기독교 3%를 가졌던 기독교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과 달랐어요. 세상은요 먹는 것, 입는 것, 생애 풍요를 가지고 자신의 잣대를 평가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뭘 경험했느냐?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하신 분이요 주체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요 내 인생을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예수님이 가라 그럼 가고 멈춰라 멈추고 그게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 의예요. 우리는 일하는 것도 의예요. 그러니까 일 끝나면 짜증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의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 근데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있는 사람은요 오직 그 능력의 근원이 그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놓여. 그래서 뭐예요? 면류관을 벗어드리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24장로들이 면류관 얘기했잖아요. 내어드릴 수 던져버린 거.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만이 영광 받으셔서 3일째 하나님을 높여버리잖아요. 그게 열린문을 통해서 본 요한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받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3일째 우리들에게 뭘 줘요? 또 평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살게 해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뭘 경험하느냐? 상급.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바로 우리에게 상주시는 그 상급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이 공동체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향정사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뭐냐? 전 세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확장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들고 전 세계가 복음 앞에 굴복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제가 7년 전에 지저스 아미를 통해서 역사를 알았습니다. 이 시대로 움직이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교회가 얘기하다가는 다 떠나는구나 그랬어요. 그때 한 지체가 떠났거든요. 복음으로 딱 세워줘야 되겠구나. 요즘 아이들이 이승만 얘기, 대통령 얘기하면 싫어해요. 워낙 훈련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통해서 첫 개헌할 때 그들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 이종 교수 딱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 그 시대를 봐라. 여자들이 코를 잘라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대 이 대한민국의 초대잖아요. 개헌을 딱 할 때 그들이 뭘로 시작했느냐. 이 한국을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위 동방의 예루살렘인 이 교리 민족을 다시 소망을 푸는 거예요. 중국도 아닙니다. 한국이에요. 이 한국을 통해서 춘천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또 받은 우리들이 또 인천을 통해 또 열방의 우리 지역 모든 개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뭘 경험했냐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늘 억압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무당이 50%였습니다 조선 궁궐에요. 무당이 50% 맨날 무당의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무당의 말. 무당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춰. 그런 암흑한 날 다 노비. 여러분들 노비가요 90%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님 때도 그랬지만 할 게 없어서 맨날 노름하고
여자 취하고 돈 있는 사람들 맨날 저기 요소 가서 여자 한 명 심어놓고 또 여자 쉬고 어느 순간 또 자녀가 또 오고 아무 개념이 없는 인생 여자들 함부로 대하고 여자들은 말도 없이 맨날 맞고 살고 이게 우리 조선의 역사예요. 이게 초대 역사라 우리 조선시대 역사 이후의 역사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선교사들이 계몽운동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한국이 바뀐 이만큼 산 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성 감옥에서 뭘 경험하니까 그가 10kg짜리 칼을 들고 있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중독자들이 술 중독자들을 그냥 그런 막 세상을 막 살았던 자들이 복음을 두고 회복이 되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이종 교사 그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합니까? 군대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마다 아니 군대에다 교회를 확 다 세워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 거예요. 왜 미국이 변화됐을까? 왜 발전했을까? 딱 본 거예요. 아, 기독교 정신이구나.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 하나의 구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꿔버려요. 이게 이종훈 교수 이군호의 영성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핍박을 받고 유럽으로 가서 뭐라고 해요? 스위스에서 시계를 만들어. 이 최고의 시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를 통해서 부를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나눠주고. 여러분들 이 중국하고 미국 다른 자 중국은요. 아주 생각 자체가요 지들밖에 몰라. 그게 돈 번 뭐 한지 아세요? 중국 가면 알겠지. 맨날 먹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맨날 퍼 먹는 게 중국이에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 이 청교도 영성이 있고요. 근데 루터의 영성이 유럽은.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녀도 그때 뿌리 안에 뭐가 있냐? 기부 문화 있어. 또 나눠줘. 또 성교. 이게 이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 중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중국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돼요. 그 정도 뿌리가 좀 정서는 돈을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서 뿌리예요. 뿌리부터가 뭐가 되냐? 뿌리 이 안에부터가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요. 머리로 막 부활 외치고 아 주대주 안 돼요. 뿌리부터가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부터가 람바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다는 뜻이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뜻이야. 예수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섬과 그분의 능력과 모든 것을 그 온전히 그분께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냐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가는 과정마다 변화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시대가 변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에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 집회하고 부흥하는 게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게 부흥이 아니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고 이제 끊어 그거 하지 마.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나는 이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교회가 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뿌리부터가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본 거예요. 뿌리구나. 뿌리가 바뀌어야 되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뭐 말, 겉으로 보여지는 지식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전사님 얘기 아니에요. 뭘부터 배우죠? 청소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청년들은 커피 타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성실한 시간 관리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생명을 끈끈이 내 안에 뼛속 깊이 그분 걸로 가득 차서 주님이 쓰시려 할 때 주님이 쓰임받는 물맷돌을 갈았잖아요. 다윗은 물맷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최선을 다하고 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기초부터 잘 다듬어져서 주님이 너 쓰임받을 때 마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마땅함으로 그냥 쓰임받아요. 주님 나 써주세요 말이 아니요. 주님이 써요. 주님 쓰임받게 해서 필요가 없어. 주님이 그냥 써. 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철저히 훈련받아. 이 공동체가 밑바닥부터 다시 겸손히 하나하나 훈련받아. 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간증 열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후에 넘기고요. 우리 항정 사모님 마지막 그 얘기 한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되게 많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그 비전과 사명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침몰해가는 세월호 같은 느낌이 들고
아, 이게 교회와 나라가 끝장이구나라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세계의 역사를 보고 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와 이거 살았구나 진짜 생명이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정리가 딱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영적 전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정원 교수가 하는 말이 이데올로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데올로기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는 우리 현실과 문제들을 딱 봤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인식 체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아담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인식 체계가 있다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의 인식 체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현실을 자신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면서 죄가 임했잖아요. 그 인식 체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인식 체계인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인식 체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데올로기죠. 근데 지금 이 한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그냥 죄라고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데 그 위에 모든 사람들 딱 붙잡고 있는 그 정신적인 이데올로기가 대부분 다윈, 마르크스, 레닌, 프로이드 철학이에요. 공산주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유물론이라는 게 어렸을 때 교육받고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뭐 유학파 친구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간 애들은 대부분 다 불신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돼서 애들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웠다는 애들이 다 그렇게 가버리는 게 이 철학이 걔네들의 인식체계를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교육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까지 파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는 인간은 낙하되듯 시작하는데 얘네는 인간은 선하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환경 때문이야. 돈 있는 자들 때문이야. 권력 때문이야. 라고 해서 모든 문제의 초점을 거기에 둬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거를 변화시켜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제도를 무너뜨리고 모든 걸 와해시키고 그리고 인간을 평화롭게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인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을 가면 뭐가 일어나냐면 비판과 정죄와 가난함과 분노와 이게 처음에 본인들이 정의로움을 외치지만 흐르는 흐름이 다 그쪽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이데올로기가 된 거는 처음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풍요와 기쁨과 평강과 한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원 교수가 그거를 잡은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이 마르크스, 레닌, 다윗 이게 철학자들과 이렇게 딱 합체를 해서 철학과 어떤 정신과 그리고 마오이즘과 그 문화혁명의 정신과 너무나 멋있게 딱 만들어져가지고 아이들을 딱 잡고 너무나 딱딱 맞춤형으로 가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좀 공부했다고 좀 안다라는 아이들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말은 하지만 안 되지만 우리가 부활을 알게 되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알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무 확실한데 이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확실해졌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눈앞에서 봤다라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2017년에 하늘향기교회 공동체가 이 부활을 선포함으로 풍성한 열매와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한 한 해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었어요. 근데 바깥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깥은 침몰하는 세월호 같았고 우리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교회의 미래는 현실적으로는 참담함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젊은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이게 미래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40대, 50대, 60대가 이 한국교회로 지탱하고 있지 30대, 20대, 10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다
타락하고 부서짐을 통해서 세상이 막 돌을 막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제도적으로나 법으로나 문화나 영화나 모든 사상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잠시만요. 이 어둠이 나를 덮여서 숨 막힐 때가 많았다. 어둠은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끝이라고 말이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버렸다. 노아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랬다. 오히려 이렇게 염려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내가 비겁할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사모인 내가 소리를 내자니 마치 내가 열혈당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열혈당 아시잖아요.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분은 없고 암울한 현실만 보였다. 분명 하나님은 내게 시편 2편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약속 같았다. 이제 그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글까지 부수리로다 라는 말씀을 내게 줬는데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 같았어요. 땅은 어둠이니 이 땅에 소망을 품지 말고 천국에만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땅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넌 그냥 하늘만 바라봐.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봐. 너는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고 막 숨막혀하는 내가 믿음이 없는 자 같고 마치 막 너무나 그 죄책감이 막 몰려오고 내가 열혈당 같은 거예요. 사실 나의 중심은 사실 이렇게 내가 답답했던 거는 두려움이었었어요. 두려움이었다. 그러면서 저번에 간증일기 제가 쓴 것처럼 이슬람화가 될까봐 두렵니? 공산화가 될까봐 두렵니? 저 아랍을 봐라. 저 중국을 봐라. 복음이 안 전해지니? 그치 복음 전해지니?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이건 죄네? 이건 믿음이 없음이네?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9장 6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통치권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단추를 트럼프가 누르고 김정은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눌러질 수 없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 뭐라고 해도 주님이 갑자기 심장마로 죽게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지 않고 현실만 보면서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의 통치자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나는 이 두려움을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라오면서 이 사회의 구원을 외치는 사람은 대부분 해방신학자였어요. 자유신학자들이었죠. 그리고 나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열혈당이었어요. 이제 좀 정의를 외치지만 무력으로 막 이루려고 하는 자. 내가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어쩌면 해방신학자나 열혈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가린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한테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나 이정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 이제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첫 번째로 해방신학자와 열혈당에게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의와 해방은 외치지만 본인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괴물을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괴물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우리는 움직이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열매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가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루터가 만들어낸 종교개혁보다 위대한 초대교회의 회복의 부활의 종교개혁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인간적인 의가 들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한 개인에게 온전한 구원의 주되심과 종되심이 회복되니 그 안에 예수가 사시고 이런 자가 개인과 교회의 지체를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회의 개개인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만 내 몸이 아니라 사회의 개개인마저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위그노를 만들었다. 그들을 통해 사회가 개혁되고 이런 교회와 위그노들이 바로 국가
국가를 변화시키는 오토매틱의 원칙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뿌리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게 루터의 종교계였던 거예요.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한 개인이 사업체를 이루고 어떤 것을 제조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명품들이 그 위그노의 영성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돈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위그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부가 확대가 되고 부가 확대가 되면서 이들의 정신에서 나온 그 부가 확대가 되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물신을 숭배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 지극히 사랑과 인간 존엄과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유럽을 덮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북유럽의 풍성함이 거기에서 스타트가 된 것이지 그들이 무슨 기술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는 정확하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어디 있었냐면 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큰 종교개혁이 부활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제가 본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뭐 시천을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위그노와 같은 기업체가 만들어진 거를 이제 신천 한마음교회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동부 치아바타 갔었잖아요. 근데 위그노랑 또 틀린 게 뭐냐면 위그노는 기술력만 만들고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근데 거기는 탁월한 기술과 함께 복음을 새빨갛게 전해요. 다 도배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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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보낼 때도 이게 복음지 같이 보내요. 뭐라고 해도 보내요. 그럼 사지 마. 왜 다 보내? 아니 경화천국 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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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환 스시도 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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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깜짝거리지 않고 그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구원에서 사회의 구원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진짜 팩트구나. 이게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되니까 오토매틱으로 이게 가는 거구나. 와 이건 그냥 오토매틱이구나 라는 게 이제 보면서 너무 전율을 느꼈고 그 이정훈 교수가 제시한 건 뭐냐면 이제 사회의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의 구원.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 개인의 구원이 사회의 구원으로 사회의 구원이 나라의 구원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천국과 같은 곳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100% 천국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이 북유럽과 루터교 이후 이전에 있는 나라 중에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는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를 봐도 수많은 고대 사회를 봐도 억압과 착취 사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풍요롭고 모두가 평등한 나라는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 천국은 아니면 천국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요 전과 후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인했다. 사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 공동체를 못 봤는데 부활을 통해 하늘 공동체가 실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하늘 공동체를 통하여 위그노의 삶이 실제가 된 것을 춘천 한마음교회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북유럽에서 만들어진 위그노의 열매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즉 개인이 사회로 구원된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정원 교수를 통해서 이 사회가 국가로 이어지는 것을 봤다. 사실 어둠의 땅인 조선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셨다. 어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부활이다. 아멘. 부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루터교회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그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사서 보시면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옥중에서 디테일하게 그 살았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적혀 있는 그 책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안에 그게 나와요. 사실 조선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배제학당에서 이제 영어를 배운 거예요.
영어를 배웠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이거 무슨 코쟁이 종교라고. 그런데 이 이제 한성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매일 한 명씩 이렇게 목 잘라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자기는 왕족이라 맨 나중에 죽을 것을 놔두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칼을 10km의 칼을 두르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야. 성경책을 엄청 보다가 이 성경책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야. 아,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끔찍했냐면 한 40명 되는 감옥에서 여러분 똥냄새, 악취냄새, 여러분 이렇게 칼 두른 사람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그르고 막 그리고 흑사병이 막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40명, 50명 되는 그 감방 안에서 잠자고 일어나면 3명 죽고 잠자고 일어나면 4명 죽고 시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하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죽고 아멘하고 죽고 그래서 그 지옥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이. 그러면서 꿈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선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막 고문했던 그 고문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돈을 줘서 최초의 유학길에 돈을 줘요. 근데 기적적으로 해그 특사로 우리 한국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고종이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적적으로 나와서 그가 해그 특사로 외국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그 미국 땅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땅에 가장 거룩했을 때, 그러니까 찬송가 여러분 연대를 보면 딱 그때였거든요. 막 무디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리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풍요롭고 뭐 세계 1등으로 막 가고 막 그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공산화가 다 들어왔을 때 공산화가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안 된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나라 빼놓고 다 공산화 됐어요. 그거 들어가면 다 공산화거든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라오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다 공산화가 됐는데 한국만 공산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선 사람이 사실 이승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이승만을 얼마나 싫어했겠어.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통일되는데 저놈만 없으면 그래서 죽으라고 까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그 사람은 알았던 거죠. 똑똑한 사람 다 그쪽으로 갔거든요. 배운 사람 다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2%였을 때 기독교 2%였을 때 지금 못해요. 모든 군대에 교회를 세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기독교 2%였을 때 부처 탄생일보다 예수 탄생일을 먼저 만들고 기독교 2%였을 때 전 세계 전무후무하게 19세 이상의 남녀가 선거권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헌법 헌정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게 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내가 널 믿겠다. 2만을 보내다오. 우리 한국 이제 2만이 미국 가가지고 무료로 장학생으로 다 공부한 거예요. 그 2만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역사들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거든요. 33명의 그 3.1운동에 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모든 독립운동의 주역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계몽운동을 하고 이거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독교가 세웠는데 이게 다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디냐? 부활의 증인이었다. 부활을 그리고 그가 한성 감옥에서 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썼던 수많은 것들이 마치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100% 이루어졌다. 예언처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너무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막 들으니까 막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헬조선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딱 스타트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잊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구원에서 사회 구원에서 이정현 교수가 이제 국가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꿈꾸던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다. 오직 신앙을 찾아서 쿠르드 난민이 난파선에 자신을 맡기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온 청교도의 나라에서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를 꿈꿨다. 미국도 대단하잖아요.
야 그때 뭐 그게 배가 온전한 배였겠어요? 그 신앙의 자유를 놓고 배를 타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 리얼 크리스찬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할 수밖에 없고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당시 이승만 당시 미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거룩한 나라였다. 찬송가들이 대부분이 그 시기에 쓰여졌고 그들의 고백은 놀라운 자체였다. 그들이 또 태평양을 건너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다 인테리들이잖아요. 다 유학, 다 의사들 이런 애들이 다 왔잖아요. 와서 다 죽었잖아. 우리한테 생명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승만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이처럼 번영한 적이 또 있었던가? 여러분 없어요. 이처럼 번영한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세계 강국이 됐어요. 우리가 언제 중국한테 큰소리 했어요? 지금 요즘에 쭈그러들었지만 그들이 와서 막 배웠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 개인의 구원을 회복시키고 위그너들을 통하여 물신을 숭배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이 자본주의의 베네핏은 실로 경이롭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베네핏을 누리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사실 그 이전에 없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이것을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것을 만들었다.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위그노가 되는 것이다. 즉 돈 벌기 위해서 장사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마땅한 형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사회로 확대되는 것이다. 황종원 형성의 말이 형제의 말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다. 너 장사꾼이 될래? 부활의 증인이 될래? 결국 자동적으로 이 부활의 복음은 한 개인을, 한 사회를, 한 국가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감사한 건 그냥 다수를 보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활의 주를 아는 자를 보시고 건국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우린 거예요. 소망이 이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인 거예요. 이거를, 이 복음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수를 보고 거기를 만지신 게 아니라 소수를 보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안심이다 이거. 이제 살았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복음은 실제예요. 이혼론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굴복하는 이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교회가 그의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은자매의 뱃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복음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민이 아버님 만나는데 왜 뭐가 힘드냐 물어보니까 잠을 못 자겠다 잠을 가슴이 떼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잠을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 그러대. 간단합니다. 예수를 마음의 주로 모시세요.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거고 그 개인이 예수께 굴복되면 그것이 가정에 가고 가정이 행복한 웃음꽃이 피는 나라가 되고 정말 그 나라가 이제 또 누구의 친척에 가고 국가로 가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들어 온 땅 구석구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날 시간.